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보스 시리즈! 보스로 쭉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야, 이거. RC5에요. 어, 루프 스테이션이구나. 뭐지? 이거 준대요. 여기 QR코드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뭐가 많아? 롤랜드 역시 얘네는 보스 뭐가 많아. 오, 인증번호 막 이런 거 있네요. 와, 정품 인증이죠. 네. 짠! 오! 레드, 레드, 레드. 자, 얘도 9V 이 안에 들어가고요. 어, 메모리, 루프 레벨. 오, 이거 되게 느낌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에 미디어 아웃 인이 있고, 예, 네, DC 장 USB까지 있어요. 자, 아웃풋 두 개랑 스테레오랑 인풋 아웃풋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설정할 수 셋업도 있고, 뭐, 중간에 저장할 수 있게끔, 네, 메모리도 되어 있습니다. 무게 볼게요. 자, 420g. 네, 보스는 뭐, 이런 컴팩트 사이즈 다 420g 통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어, 사용법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지아, 루프 스테이션. 이게 얼마만에 루프 스테이션인가요? 보스죠? 하, 이게, 네. 제가 보스 루프 스테이션 이렇게, 멍텅구리처럼 생긴 거. 그거를 그 우리 사장이 연구를 해갖고 그래요. 연구를 하라고요? 예. 죽어도 못하겠어. 아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취약하신 것 같아. 루프 스테이션에 뭐 저희도 이제 초반에 저희가 찾아봤더니 네. RC3를 저희가 리뷰를 했었더라고요. 8년 전에. 야. 네, 8년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아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네. 처음에는 루프 스테이션 진짜 보스만한 루프 스테이션의 그 사운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가 뭐 루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조잡하기도 했고 예. 사운드 면에서 잘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리듬의 양이나 아니면 리듬의 스토어가 그, 없거나 어 아니면 사운드 레벨이나 뭐 레벨, 드럼 레벨, 그런 게... 드럼의 그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줄었어. 오, 좀 이렇게 좀 아 이게 뭐 장난감인가? 네, 조악하고요. 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네. 어, 우선은 보스에서 나오는 게 그래도 퀄리티가 가장 좋았고 네. 지금이야 다른 회사에서도 되게 좋은 네. 루프를 만들지만 보스만한 루프 스테이션 거의 뭐 초창기의 루프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그 네. 그 다른 회사 나온 거나 보스 초창기는 진짜 연습용이었던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좀 아 이거 어떻게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쓰지?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근데 그래도 구매하고 했던 게 리듬이 나와서 어, 같이 연습을 할 수 네. 있었던 옛날에 판도라라는 네. 그 파란 색깔 연습용 뭐 라인식스 궁뎅이 같은 예, 그런 게 그렇게 그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리듬이 나와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꾸 조악한 건데. 아,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은 어, 진짜 장난감인데 네. 그때는 항상 그걸로 항상 허리에 차고 다녔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루프 스테이션 알아볼게요. 지금 어, 저희 건전지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미디 인 아웃이 있어 가지고 어, 그거 보면 USB를 통해 가지고 웨이브 루프 백업 또 할 수 있고요. 네, 그 로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리듬적인 그, 그 리듬을 갖고 오고 싶은 리듬이 있잖아요. 이런 아, 그럼 갖고 올 수 있겠네요. 네, 네. USB를 통해서 샘플, 웨이브로 예. 루프를 샘플.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하죠. 이게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드럼 소리 굉장히 좋던데? 네. 그래서 레벨이나 이런 것도 드럼이나 루프의 레벨도 다 맞출 수 있고요. 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얘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얘는 템포예요. 그냥 어, 손을 눌러서 탭 템포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되고. 되게 간단하게 템포 설정이 가능해서. 어. 네. 네. 따따따 네. 가고 있네. 98 정도로 네. 맞췄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요. 온오프. 어, 온오프 리듬의 온오프예요. 그래서 한번 키면요. 리듬이 다음 이제 플레이 할 때 리듬이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아. 여기에서 그냥 얘만 눌러도 네, 리듬이 나오. 바로 들어와요. 네. 예, 한번 하면 그냥 꺼지고요. 네. 그래서 리듬은 이따가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고 네. 여기 셋업이란 게 있잖아요. 네. 셋업하고 메모리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둘은 이제 셋업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셋업에 제너럴이 있어요. 그리고 아. 얘는 이제 이쪽 이거 컨트롤로 하는 거예요. 오. 네. 일반적인 네. 그리고 이거는 셋업은 어, 내가 설정을 하겠다. 어, 컨트롤 하겠다. 하고 얘는 이제 미디 셋업 컨트롤이 되는 게 미디 아. 셋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요 LED 이거 하나 들어 있는데 많은 걸 얘기해 주네요. 오,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스토리지 셋업이 있고요. 네. 오. 네. 리셋 셋업이 있어요. 팩토리 리셋. 네. 이렇게 셋업을 하시면 되고요. 어. 한번 누르면요. 이렇게 컨트롤 셋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 이렇게. 네. 오. 이렇게.
그래서 누르면요 바꿔지고요. 어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화를 하면 돼요. 어. 그리고 나가려면 그냥 메모리 누르고 한 번 더 메모리 누르면 그냥 바로 나가져요. 셋업 누르고 다시 셋업 누르면 나가지고. 예. 네, 이 셋업은 그냥 팩토리 셋업 여러분들이 맞춰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보면요 메모리라고 들어가잖아요. 네. 메모리에서 루프 메모리로 들어가면 루프가 있고 리듬 메모리가 있고요. 아. 네, 네임적으로 아, 메모리가 뭐 있고 이름 써놓을 수 네, 있고요. 네네네 이렇게 메모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는 그냥 루프로 갈 거고요. 네, 리버스도 그냥 오프 그리고 이 뭐야 원샷으로 하겠다. 이것도 오프 그냥 레벨 100이 있잖아요. 네. 이걸 누르면요 네. 100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루프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줄이면 되는 거. 그러면 루프의 네. 레벨을 조절. 그럼 저희는 그냥 100으로 놓을게요. 네. 루프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여기 불이 안 깜빡거리면은 눌러도 드럼 소리가 안 나는 네. 거죠? 네, 지금 그냥 루프만 그냥 루프만 되는 거구나.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요 레코드 액션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레코드 한 다음에 플레이 할 거냐 그래서 아. 이거 누르면 어떻게 할 건지 설정 값을 또 알려주는 거고요 네. 덤 모드는 어떻게 오버더블 할 거냐 말 거냐 뭐 뭐 이렇게 하면 오버더블 할 거냐 아니면 네. 뭐 리플레이스를 할 거냐 네. 네. 근데 저희는 오버더블 계속 더빙을 네. 할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 레코드는 그냥 오프 되고 왜냐면 치면 바로 레코드가 되고 그러니까 설정도 할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타트를 즉각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1초로가 기다렸다가 할 거냐 뭐 1, 2, 3, 4 이런 거 나오나? 네 이미드레이트로 할 거냐 아니면은 페이드 네. 인으로 갈 거냐 페일게 다 있네 네. 즉각적으로 가야지 뭐 네 즉각적이죠 뭐 네. 네, 스탑도 즉각적으로 네. 이미디에이트 네. 그 다음에 페이드 타임은 없죠 이건 뭐 그냥 없죠 뭐 네 상관없고요 위주얼 3 이것도 상관없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네.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되게 생각보다 네. 간단해요. 그리고 솔직히 설정을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팩토리 세팅에서 설정값이 다 괜찮게 되어 있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설정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네, 그냥 기타만 갖고 네, 기타만 갖고 해볼게요. 네, 하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0,1로 돼 있잖아요. 예. 메모리 넘버 1이에요. 예. 이거를 그냥 돌리면 메모리 넘버 2, 3, 4, 5 해서 99개까지. 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루프 스타일을 99개를 저장해 놓을 수 있겠네. 그럼 99번에 저희가 해 보면은 예. 여기에서 지금 누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바로 플레이가 됐죠. 좋다. 좋겠어. 퀄리티 좋아. 사운드 녹음 네. 퀄리티가 네. 되게 좋아요. 자, 갈게요. 그리고 되게 좋다. 이거 진짜. 이 상태에서 지금 솔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네. 언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두가 돼. 그럼 다시 레코딩 하고 싶다. 네, 다시 레코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탑은 무조건 두 번 누르면 스탑. 그 되게 간단해요. 예. 네. 자, 그러면 드럼 소리를 함께 들어보면서 아까 할게요. 들어봤는데 퀄리티 진짜 좋습니다. 드럼 네. 소리 괜찮아요. 1번을 다시 놓고 네? 드럼 소리 갈게요. 그럼 얘를 ON으로 해놓고 네. 여기에서 지금 해볼게요. 오 드럼 소리가 좀 크죠? 자, 메모리를 들어가시면요. 네. 여기에 루프가 있고 리듬이 있거든요. 네. 리듬에서 들어가시면 레벨이 있어요. 리듬 레벨. 리듬 레벨을 드럼을 켜놓고 이제 줄이면 드럼 키면 리듬 레벨을 줄일 수 있어요. 네. 한 50 정도로 해볼게요. 50, 네, 이 정도. 3, 5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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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이렇게 세팅에서 들어가면서 네. 레벨을 찾아서 줄이고. 네. 그리고 더 쉽게 할 거면은 이 지금 이 온오프 있잖아요. 리듬의 예. 온오프 얘를 쭉 길게 누르면요. 바로 들어갔다. 네, 이게 레벨이 레벨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돌리면 되고
그 레벨 말고 여기 리버브 양도 할 수 있어요. 드럼에 리버브 양도. 조금 넣어볼까요? 드럼? 네. 네. 아, 지금 30으로 돼 있어요. 아, 됐습니까? 어. 아, 어쩐지 똥똥 울리더라. 네. 자, 그렇겠습니다. 자, 우리 5번에다가 네. 그러면은 자, 리듬과 함께 네.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네. 둘, 셋, 넷. 레벨을 줄이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 바로 루프 레벨이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오. 멈추려면 예, 더블 클릭하면은 멈춰지고. 네. 뭐 지하 형이 워낙 능숙하게 하니까 그건데 쉬워 보여요? 예, 쉬워 보이는데 네. 막상 발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걸로 하는 거는 지금 제일 간단한 루프 사용법은요. 누르면은 레코딩 되고 한번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 왜? 그리고 언두 리두 할 거는 길게 홀드 누르면 길게 누르면 되고요. 스탑할 때는 다닥 두 번 트와이스 누르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설정 값은 그냥 손으로 온오프 값하고 네. 설정 값은 그냥 여기 들어가셔서 바꾸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더 편하게 쓰라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 그 멍텅구리 RC 그 원인가 투는 그냥. 네. 죽을 뻔했어요. 그쵸.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RC3부터는 좀 되게 직관적으로 예. 이렇게 화면도 RC3도 화면이 예, 있었잖아요. 있어요. 조그맣게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이 많이 됐죠. 이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했나 보다. 이게 뭐냐 막. 아, 그쵸, 그쵸, 야, 그쵸. 복잡해서 못 쓰겠다 막. 또 루프에 대해 그 레코드 기능을 또 버튼 하나로 이렇게 제공을 하기에는 좀 얘네들도 되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네, 루프의 변천사 뭐 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종 버전 같은데요. 네. 컴팩트 사이즈로는. 네, 맞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리듬을 사용해서 그리고 템포도가 자유롭게 변경하면서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외부에서도 맞아. 뭐 기타 하나로 네, 더빙하거나 할 때도 되게 공연할 때 제 다채로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무슨 악기 쇼 같은 데 보면 이걸로 진짜 공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부스마다 한 명씩 계셔. 맞아요. 왜냐면은 기타 혼자서 뭘 해야 되니까. MR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네, 기타 하나로 네, 뭐 표현하기에는 그 루프를 이걸 사용을 하면은 좀 뭔가 잘해 보여. 예, 네, 네, 맞아요. 뭔가 능수능란해 보이고 그쵸. 멋있어요. 악기를 뭔가 잘 다뤄 보이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 자 그러면 한 줄 평 주시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네. 루프 스테이션의 보스. 그러네요. 루프 스테이션 사장님의 보스라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몇 대 몇? 몇? 8.0. 8.0. 네. 자 이게 사운드는 사운드긴 하지만 요즘에 또 요즘으로 또 쳐서 점수를 드리자면 네. 루프 스테이션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뭐 리듬이나 이런 것도 더 쉽게 막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살짝 7점으로 내려간. 네. 이렇게 또 뭐 평균 이상 점수는 되죠. 아 그럼요. 네. 게다가 가격이 37만 원. 네. 가격은 좀 있네요. 그렇죠. 가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보스만의 그런 자부심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가격 안에 들어있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보스로 함께 할 건데요. 보스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팩트 페달 말고도 보스에서 나온 무궁무진하게 진짜 명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낼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